장애인 실태 조사 결과 장애인 10명 중에 9명은 후천적 원인으로 장애를 얻게 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 얼마나 잘 되어 있을까요? 제주가 이동과 문화, 정보 접근에서 전국에서 꼴찌 수준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해 도입된 저상버스. 제주시 공영버스 전체 46대 가운데 고작 3대뿐입니다. 휠체어가 오를 수 있도록 리프트 작동을 요청했지만 운전기사가 황당한 대답을 합니다. 나오나요? 리프트? 아니요. 한 번도 사용 안 해보신 거예요? 버스 정류장 이용은 어떨까? 저상버스 노선이 한 곳에 불과한 데다 정류장 공간이 좁아 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표면도 굉장히 울퉁불퉁하고 또 이 차들이 지나다니는 이런 상황에서 턱이 있기 때문에 이 진입하기까지가 굉장히 시간도 걸리고 위험하거든요. 공공기관을 드나드는데도 문턱이 높기는 마찬가지. 경사로가 기준보다 두 배나 높습니다. 또 휠체어 미끄럼 방지를 대비해 출입문 주변으로 1.2m 이상의 정사각형 공간이 마련돼야 하지만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공공기관 화장실 앞입니다. 남자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화장실 칸이 마련돼 있지만 여자 화장실의 경우 장애인 칸이 없어 이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나마 있는 남자 장애인 칸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무늬만 배려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를 비교한 결과 제주의 저상버스 확보 수준은 전국 평균 대비 3분의 1 수준. 또 장애 장벽을 없앤 공공기관 인증시설 비율도 2%에 불과합니다. 장애 조례 수도 전국 8개에 비해 제주는 1개에 불과해 분발 등급을 받았습니다. 공공기관들이 이런 장애인 접근성들을 개선하지 않으면 민간 영역은 당연히 따라오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계 당국에서 보다 관심을 갖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제주도가 복지 예산의 비중을 해마다 높이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장애인들이 혼자서 안전하게 외출을 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게 제주 사회의 현실입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